오케이, 영상을 계속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, 중요한 내용입니다. 자, 이 하우징을 이제 이렇게 세트 판매하는 게 있어서 판매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작업하려고 딱 멋지게 자리를 딱 잡았는데요. 무슨 문제가 있냐? 무엇이 중요한지? 자,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고무. 여기 고무가 없어요. 그렇죠? 여기도 고무 집안에 고무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여기 딱 부품을 또 따로 사야 되는 얘기인데, 그러지 말고 제가 여기, 이게, 아,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요거 보시면 여기, 요쪽, 핀이 있는데, 이게 컵을 달 때 이게 뽁 뿌렸어요. 보시면, 딱 보시면 잘. 이게 뿌렸습니다. 얼마나 강했으면 뿌렸습니까? 이거를 이제 우리 혜진께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쫙 빼서 빨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보내야 될 거라 해야 되나? 지금 뭐 지금 현재는 보내지 못하겠죠. 자, 이거를 먼저 뺍니다. 얘를 야, 오, 장님, 예. 일단은 요거는 있어요. 그쵸? 우리 안에 베어링 다 있죠.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요거. 요게 필요해요. 요거, 메탈 요거. 메탈 큰 거. 그 다음에 이거, 요게 맞는 베어링. 이 큰 베어링도 지금 없어요. 이 큰 베어링 되게 중요한 베어링이잖아요. 베어링하고 요런 것들이 없습니다. 요거. 그 다음에 핀도 없어요. 그쵸? 이거 지금 핀.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. 요것도 없어요. 이것도. 이게 지금 없네. 이게. 요거 하나랑 하나, 둘, 셋, 넷, 베어링까지 요거. 이게 지금 없으면 차가 이게 조립이 안 됩니다. 기아가. 어우, 쫀득쫀득하네요.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연락을 드렸고 문제 드렸는데요.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안쪽 뜯으면 이 디프를 또 이게 망가질 수 있어요. 이 디프 뜯으면 디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링이 있을 거예요. 링. 새지 않게끔. 그 링을 또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네요. 하여튼 이 회원님께서 차를 보내기 어려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 가지고 조립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부러지기도 합니다. 이거.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. 부러지기도 합니다. 이게 부러지기도 해요. 그렇지만 요거 기본보다는 열차량 얘기가 좀 더 강하겠죠. 육세로 달리면 뿌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기아는 요거 메탈 요거 메탈 요거랑 이렇게 필요합니다.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문자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링크를 걸어드릴게요. 쉽지 않네요. 산 넘어 산이네요. 그렇죠? 오케이. 그리고 이 안에 또 중요한 건 이 안에 핀이 없어요. 핀. 그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핀도 필요해요.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안에도 핀. 그 다음에 잡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. 오후. 하여튼 그렇습니다.